214자 부수가 아닌 우리 한글과 9자 획수만으로 모든 한자를 익히는 아하라 창문틀 한자 터득법. 뾰족하게 파인 50은 빠돌이. 뾰족하게 등이 파인 옷을 입은 빠돌이. 왜 빠돌일까? 파임이니까 파돌이. 빠돌이. 예, 등 파인 옷을 연상하시고요. 이거는 파임입니다. 빠돌이 wearing a scar on his back. 뾰족하게 파인 옷 입은 빠돌이. 아, 파돌이 해도 좋고 빠돌이 해도 좋고요. 이건 등 파인 옷을 연상하십시오. 이거는 파임을 말합니다. 다음, 긴 머리 삐친 달님이가 있었어요. 이것도 삐침의 삐나리자 삐침의 변형인데요. 긴 머리 달님이 그림을 보십시오. 머리가 아주 밑에까지 쭉 내려갔네. 긴 머리 달님이, 이거는 즉 곧은 삐침. 또 하나 그림 보십시오. 꺽순 왕비. 네, 짧게 꺾었다. 짧게 꺾은 머리다. 그래서 꺽순 왕비 또는 꺽순이 해도 괜찮아요. 즉 가로 꺾어 짧은 삐침. 또 꺾어서 긴 머리에 칠순이와 함께 모였네 할 때, 자, 칠순이는 칠자 모양이죠. 칠자 모양의 긴 머리 칠순이. 즉 가로 꺾어 긴 삐침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한자의 기본 획수 9개를 포함해 변형 획수 27개 모두를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한 텍스트 원고 파일을 저희 채널에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